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1932년 출생한 시인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988년 출생한 시인의 작품을 읽어보렵니다. 두 시인의 나이 차이가 무려 56년입니다. 오늘 작품을 읽으신 뒤 두 시인의 작품 전개 방식과 사유 그리고 표현법 등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정 황인찬. 저 나무 좀 봐.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애가 말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였다. 무수히 뻗어나온 가지와 잎들이 일대를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고 있었다.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 저렇게 큰 나무는 본 적이 없다. 그 애의 팔이 자꾸 내 몸에 닿는 것이 신경 쓰인다. 8월의 열기도 나무의 어둠 아래로는 미치질 않았다. 이곳은 누가 선이라도 그어놓은 것처럼 캄캄한 것과 환한 것이 나뉘어 있구나. 그 애가 말할 때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애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랬다. 나뭇잎이 이렇게 섬세하고 무엇인가 잔뜩 돋아나서 징그럽다는 것을 그전엔 왜 몰랐을까. 오늘은 그 애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 애는 말했는데 그 애는 아무런 말도 해주질 않고 그 애는 어째서 나를 이 깊은 산속으로 데려왔을까?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나쁘지 않다. 나의 마음은 기묘하게 뒤틀려가고 있었으나 점차로 모든 것이 명료하였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구나. 그러한 생각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나무 아래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그 애의 팔이 내 몸을 감싸는 채였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애가 말했다. 명료하게. 미지근한 그의 체온이 내게로 전해져오고 있었다. 오늘 읽은 서정은 2013년도 시인이 20대 중반에 쓴 작품입니다. 사회적 패러다임이 급변한 당시 한국 현대시 문학사조도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술적 모더니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창하는 점이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시인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80년대 출생한 시인들의 상당수는 정서와 삶의 실체를 주요 맥락으로 삼던 서정과 리얼리티를 전위적으로 해체하고 전복하는 새로운 표현 양태를 취사하면서 감각과 미적 모더니티를 표현 양태로 새롭거나 차별화된 다른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적지 않은 시인이 같은 시도를 해오고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의 선점자가 되려는 경쟁은 이때부터 매우 치열했습니다. 감각을 현란하게 주무르는 이들의 작업은 이목을 끌만했고 새로움과 다름에 대한 의지 또한 우리 시의 영역을 넓히는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기성 시인들에게도 전이되어 실로 서정과 리얼리티를 토대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중견 시인들의
감각적 모더니티의 세계로의 전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유행 속에서도 황인찬 시인은 자신의 시적 장점이 무엇인지, 주제적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을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소개하는 작품 서정입니다. 사저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개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기존의 서정과는 다른 서정을 구축하려는 황인창의 문학적 지향이 더 귀한 까닭입니다. 서정은 주로 예술작품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정선을 그려냄이라고 해석되고, 정선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서정과 정선은 작품과 사람을 기준으로 나눈 말일 뿐 동어라 해도 되겠습니다. 정서의 선은 천머리라는 말이고 서정의 선은 푼다는 말이므로 사람은 무형의 서정을 표현함으로써 생겨나고 진화하는 실체적 존재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무형이 만들어내는 실체적 체온 말입니다. 인류는 이 체온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번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사랑의 원본 서정은 인류 발전의 절대적 산물입니다. 시인은 서정과 사랑을 동어로 유도하여 사랑 느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가 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반원 서정이야말로 절대적 경계를 허물고 영역을 넓혀 나가는 존재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나무 아래입니다. 나무 아래는 연인들이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대표적 공간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보편성을 차용하여 나무와 서정을 동질적 관계로 이해하게 하고 있으며, 서정이야말로 절대적 경계를 허물고 영역을 넓혀 결국 개체들을 하나이게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를 시행해서 찾아본다면 일련에서 저 나무전바의 한 그루 나무가 유견에 이르러 그 애는 어째서 나를 이 깊은 산속으로 데려왔을까의 무수히 많은 나무로 구성된 숲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는 서정의 객관적 상관물인 나무의 특징으로 서정을 잘 묘사하여 서정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나무는 일대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역은 가장 폭력적인 8월 땡볕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가 선이라도 그어놓은 것처럼 그늘과 볕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으며, 캄캄한 것과 환한 것이 나뉘어 있다고 진술하며, 시적 이미지로 서정과 영역의 절대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그 경계선을 허물어 영역을 넓혀가면서 서정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동시대 많은 시인이 미적 모더니티의 세계로 전향할 때 자신은 서정을 지키겠노라는 의지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도 합니다. 시인이 서정을 찬양하는 시적 구도는 매우 섬세하며 집요합니다. 시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구도는 자연스러운 문장 속에 감춰놓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으로 시를 읽으면 서정이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하는지, 서정이 왜 불멸이어야 하는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연에서 그의 팔이 자꾸 내 몸에 닿는 것이 신경 쓰인다. 오연에서 그 애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랬다.
7년에서 나쁘지 않다. 10연에서 그의 팔이 내 몸을 감싸 안은 채였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그의 체온이 내게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시인은 이 5단계를 통해 서정이 만든 체온을 넘겨주는 방식이 사랑이라고 명명하면서 서정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내 몸에 닿는 것조차 싫어서 피하고자 했던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 되고 이내 포옹까지 하게 되고 결국 꺼리던 대상의 체온이 내게로 건너오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이지 않던 추상적인 서정이 확연히 보이고 느껴집니다. 시인의 진술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그 애는 아무런 말도 해주질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일과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기묘하게 뒤틀려가고 있었지만 점차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애는 드디어 말합니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여전히 두루뭉술한 말이지만 나는 드디어 알아듣습니다. 내게로 전해져 오고 있는 미지근한 그의 체온을 명료하게 알아듣고 느낍니다. 시적 화자 또한 제 몸에 옮겨온 대상의 체온을 나의 체온으로 만들어 또 다른 대상에게 전달함으로써 서정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이 되었듯 그늘이 결국 땡볕을 허물어 뜨렸듯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인이 치밀하게 의도한 구도로 남다르게 해석한 서정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독자의 동의를 얻으려고 서두르지 않는 젊은 시인의 점진적인 문학적 힘에서 자금 사람의 정서와 멀어지는 한국 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놓을 수 있겠습니다. 황인찬 시인이 우리 시단의 구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차주일과 동행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